네. 전북이나 저희들로서는 양 팀 다 어려운 상황에서 만났는데 좋은 결과로 또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수들이 위닝 멘탈리티를 통해서 또 강한 자신감으로 또 원정이지만 또 반드시 승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인천 팬들은 지난 시즌 상당한 감동을 맛봤습니다. 리그 4위로 순위를 마감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많은 선수 보강이 있었습니다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 보강도 대거 가져왔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많이 바뀌다 보면 시즌 초반에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. 팀 다 외나무 다리에 서 있다고 진짜 볼 수 있는데 네, 그래도 저희가 인천이 좋은 경기력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복소리적으로 선수단 팀을 불어 넣어주면 오늘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인천 화이팅! 아
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아!
길게 박신범 기다려 박신범 박신범 올리는데요. 데일브리치 쪽 대단한데 벗어납니다. 제르소 마지막 컨디션 안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에르난데스 올리고요 대단한 실태전의 경기가 4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이곳 전주성에서 펼쳐지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의 많은 오늘 경기 멀리까지 보러 왔는데 좀 어떻게 봤어요? 아쉬워요. 이겼으면 좋겠는데 져서 많이 아쉬워요. 계속 슛을 안 하고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살짝 그런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슛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창 화이팅! 말씀 좀 보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IFES.